네, 회족거리의 태백의 모습입니다. 그 시끌벅적하던 곳이 네,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상점도 다 문을 닫았고 또다시 새벽기차를 타려고 네, 이 거리를 지나갑니다. 여기를 물청소를 싹 해버리는 분이네요. 밤새 더러워진 데가 깨끗해졌습니다. 네, 저 건물이 서안의 랜드마크, 서안 시내 랜드마크인 종로입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네, 저는 종로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네, 서안 북역으로 네, 가려고 합니다. 이게 종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인데요. 처음 이걸 봤을 때,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다 싶더라고요. 독특하게. 네. 여기는 시안베이잔의 제 앞인데요. 오늘은 핑야오 구청, 핑야오 고성이라는 데를 갑니다. 네, 기차를 타고 오다가 핑야오 고성이라는 지명을 발견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핑야오 고성이라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평야고성 남문 앞인데요. 제가 가야 될 곳은 북문이라서 버스가 남문에서 내렸는데 북문까지 한 4km에 좀 넘는 것 같아서 다시 디디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일단 오늘 숙소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북문으로 내려야 되는데 남문으로 내린 바람에 예, 디디를 한번 불러서 왔습니다. 오늘은 게스트하우스인데 싱글룸을 따로 얻었어요. 그냥 방 통으로 한 칸에 침대 하나가 다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창문은 아주 멀리 있네요. 높게. 전통 양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민박인데요. 2층으로 가운데 중정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네, 감자채 하나하고 도산면 하나를 시켰습니다. 국수만 먹기 뭐해서 네, 가장 간단한 반찬인 감자채 볶음을 시켰습니다. 중국에서 감자채 볶음은 이 전분기를 빼고 빠르게 볶아갖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요. 집에선 이렇게 해보려고 아무래도 잘 안되더라고요. 불나요? 불. 도상면입니다. 칼국수죠? 도상면은 칼국수죠? 칼국수. 두툼한 면발에 소고기 칼국수를 시켰더니 쓰지도 들어있고요. 소고기 색깔이 주 재료는 고수입니다. 국물은 구수하고 차 맛이 나는데요. 여기 도산면은 어떡하네. 식감은 쫄깃한 게 아니고 툭툭 끊어지는 맛입니다. 보통 대게 여기다가 초, 식초, 이 중국식 식초를 넣고 그 다음에 매운 양념을 넣어서 많이 먹습니다. 이게 중국식 초입니다. 초를 약간 넣고 네, 국물 맛이 좀 변했습니다. 국물이 차를 우려내갖고 낸 국물 맛 같고 독특합니다. 여기가 이제 핑야오 고성 입구입니다.
이 성벽은 예, 명나라 시대 때쯤 예, 명나라 시대 때 세운 성벽이라고 하네요. 원래 이 핑야오성이 서주 시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나라 이후에 그 서주 시대 때부터 그 여기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네요. 이 성이라는 걸 형성해 가지고 명청 시대 건물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리장고성이나 예, 따리고성 또 가봤는데 거기보다 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네요. 고성을 슬슬 거슬러 보고 낮에는 어떤 곳인가 하고 잠깐 들여다보고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공장이었던 곳을 예, 공장 설비를 그대로 냅두고 박물관으로 꾸민 다음에 예, 전국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요. 재밌네요, 여기. 전국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는 기계는 거의 대부분 선반 머신, 뭐 그런 금속 그 가공하는 머신인데요. 재밌네요. 노래소리가 들려서 들어와 봤는데 예, 성수동의 미래인가요? 아니 뭐 성수동은 공장 기계는 다 치웠죠. 자, 핑야오 고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예, 저녁에 6시 반이 넘어서 해가 좀 누그러져 가지고 예, 이제 고성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낮에는 도착했을 땐 너무 더웠어요. 이곳은 핑야오 고성의 네, 북문 누각 바로 아래입니다. 지금 이 안에 이제 그 월동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치라 그러죠? 치. 네, 우리나라 성곽의 네, 방어 개념의 치와 비슷한 네, 중국 성곽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가 만들어진 거는 뭐 2700년?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고조선 시대 때부터 도시가 있었고 서주 시대, 한나라 시대에 이제 군현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해서 쭉 이어오고 안에는 뭐 장방형으로 도로가 다 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시대 때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답니다. 명나라 시대 때 크게 발전을 하다가 예, 상업 금융의 중심지가 됐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중원 중심이 거의 태원군이면 중원 중심 정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청나라 시대에는 일승창이라는 중국 그 청나라 시대 때 최고 큰 은행 본점이 예,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16세기서부터 19세기 말까지 굉장히 큰 도시였다가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도시가 쇠락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중일전쟁이 됐을 때 일본군이 이 성을 공격하려고 포격을 했는데 방어하고 있던 중국군들이 성의 일부가 무너지니까 그냥 바로 퇴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시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 도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성이라고 하는 데를 리장과 따리 네, 두 군데하고 또 수향이라고 예, 이렇게 옛날 건물이 예, 보존된 상해 지방의 수향도 한 군데를 갔다 왔었는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나라 시대 때 건축이 남아있는, 예,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곳들이 많고 사실 이런 역사적인 기념물이나 절 같은 것도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대에 또 막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다 그러네요. 절이나 사원 이런 것들은. 이 안에도 절이 몇 군데 남아 있고요. 보존이 어느 정도 잘된 절들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예, 여기도 서안처럼 예, 옛날 옷을 입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게 그 여기에서 또 유행인 모양인데, 특이하게 여기는 또 청나라 시대 예, 복장을 하고 있네요. 나름 그래도 예, 물론 이제 짬뽕도 있지만요. 네, 지금 현지 시간으로 7시 정도 됐어요. 예, 홍등들을 펴놓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멋지네. 개화기 초기의 신여성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황병에 나오는 그런 복장인데, 북문에서 성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은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됐다고 하는데, 네. 남문하고 북문하고 연결하는 가장 큰 통로 같습니다. 그래도 중간 넘어서부터는 다행히 아예 어떤 차량도 못 들어오게 막았네요. 네, 여기가 중간쯤 되고요. 일승창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제일 많네. 네, 여기는 사람이 좀 적은 줄 알았더니 비슷하네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타났지? 여기가 일승창 부지랍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서 계셔가지고 문은 닫아놨고요. 이게 유명한 은행이었답니다. 예. 19세기까지 중국에서 제일 큰 은행 본점이랍니다. 술을 파는 곳이군요. 4병에 1299원입니다. 1299원이면은 한 25만원 정도 되네요. 왜? 1.5리터 55% 알코올이라는 거. 분주라는 게 이 동네 술인가 보네요. 이거 한 병에 158원. 900ml짜리. 거의 1L짜리가 158원인데, 그러면 한 3만원 정도 되나? 술에 관심이 없어서 가끔 이런 것도 좀 사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상태, 원형 그 상태를 많이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 실이 벗겨지고 있어요.
중국의 이 명청시대, 청나라시대 집의 구조가 사하번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이 안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가운데 마당을 두고 네, 네 채의 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카페가 있어서 하이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어요. 중국 가서 먹은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아메리카노 먹기가 아까울 만큼 맛있었어요. 다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곳인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래도 1600년대 이후의 이 도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니까 사실 중국에서 이런 곳 이렇게 큰 구성이 남은 곳이 예, 손에 꼽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될까요? 물론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도 많은데 예, 여기가 그래도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아, 이 부분을 들린다고 하면 예, 볼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문화적인 것들이, 역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서 새로 만든 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에커입니다. 다시 또 시안 북역입니다. 예, 4일 동안 시안 북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나요? 예, 3일 동안 청도, 4일 동안 시안.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뭐 특별하게 크게 계획을 세우고 온 게 아니라서 사실 보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고 바빴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 중국에서 아, 여행하는데 이제 완전히 적응했다고 할까나요? 기차를 진짜 몇 번을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예, 대중교통 완전 정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여기서 또 9시간
네, 기차를 또 중간에 또 한 번 더 갈아타야 됩니다. 직통으로 가는 표가 없어서 중간에 정저우에서 한 번 갈아타고 청도로 간 다음에 저녁에 이제 앞으로 지금 6시 30분 됐는데요. 12시간 뒤에 또 저녁 6시 30분에 서울로 가는 네, 비행기를 청도에서 다시 또 타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청도의 자우동국제공항 네, 내편이 트랩 앞입니다. 한 20분, 30분 뒤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 여지껏 돌아다니는 게 역대로 제일 멀리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니고 또 육지로 계속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하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